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교육 정보 내용은요. 기업 공시 채널 카인드에 대해서 또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중에서도 신규 상장주를 일정이나 기업의 공모가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뭐 새롭게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규로 상장될 종목에 대한 뭐 공모가라든지 그다음에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 일정하고 상장일 언제 몇월 며칠 날 상장되는지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기업 공시 채널 네이버에서 기업 공시 채널을 검색해서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뭐세 번째 메뉴죠. IPO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예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코넥스에 이제 상장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공모가 된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된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다 파악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 상장 기업 현황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 기업 현황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신규 상장 기업이라고 하는 건 신규 상장이 완료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상장이 몇월 며칠 날된 기업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주요 업종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옆으로 가게 되면은 주간사도 있고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공모기업 현황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상장이 안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서를 제출했고 수요 예측을 몇월 며칠 날할 거고 그리고 청약은 몇월 며칠 날 진행돼 있고 그래서 납입일은 몇월 며칠 날 돈을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공모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신규 상장이 완료된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이제 네이버에서 기업 공시 채널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웹사이트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예, 접속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또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PO 현황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공모기, 신규 상장 기업, 코넥스 신청기업, 예비 심사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공모기업, 즉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아직 상장이 되지는 않았고 상장을 앞두고 있는 애들. 그래서 청약은 몇월 며칠,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돈은 2월 18일 날 납입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공모가가 확정된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모가가 얼마에 확정이 됐다라는 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점을 미리 파악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게 되면 상장 예정일이 있습니다. 보이죠? 상장 몇월 며칠 날 상장된다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새 보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박셀바이오나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아프타바이오나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한국파마나 뭐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굉장히 특히나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리미리 이런 기업들의 상장 일정을 좀알수 있으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도 미리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고 몇월 며칠 날 상장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공모 일정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공모 일정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너무 복잡하죠. 나는 상장하는 기업들 또는 뭐 청약하는 일정 또는 뭐 상장 일정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내용 구분이라고 있죠. 이 내용 구분에서 상장 일정만 보겠다. 그럼 상장에 클릭을 하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상장하는 날 상장하는 기업들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상장하는 기업은 뭐 대림산업이 상장을 한다라고 하고요. 2월 달로 넘어가 보게 되면 솔루엠이라고 하는 회사가 2월 2일 날 상장을 앞두고 있네요. 그다음에 2월 5일 날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뷰노라고 하는 회사도 이제 2월 9일 날 상장이 되고 2월 25일 날은 유일 에너테크라는 기업들이 상장이 된다라는 거를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 들어가 봐서 눌러 보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료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을 하고 있고 주요 제품은 뭐 뷰노매드 음성 솔루션, 뷰노매드 영상 솔루션, 기타 솔루션 이런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공모 일정이나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또 신규 상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은 역시나 카인드에 오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기업들의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재무 현황도 볼수 있어요. 우측에 보면 또 재무 현황.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떤 재무를 가지고 있는지 오른쪽으로 쭉 넘어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들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도별 재무 현황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영업 성과 추이 뭐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카인드에서 IPO를 통해서 앞으로 예비 심사, 지금 심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상장이 될 예정인 기업들,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인드에 오시게 되면은 이 IPO 현황을 통해서 앞으로 상장되는 종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다음에 상장 일정 이런 부분들,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들을 미리 상장 전에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사이트 외에도 뭐38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IPO 스탁 뭐 이런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기업의 상장 일정이나 뭐 공모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육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주소가 나오죠.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십니다. 혹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나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제 소장님께서 매일 그날그날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종목,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이렇게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추천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나가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